자, 그러면 오늘 주식시장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릴 네. 오늘 아침 저희와 또 든든하게 함께해 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분 남았습니다. 제 것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물론 이제 좋은 리포트들 소개도 해주셔야 되고 하겠지만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시장에 관심 네. 많으시니까 좀 시작 전 상황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그동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사실 보면 미국 나스닥이나 뭐 다우 이렇게 딱 통틀어서 오늘까지 이제 끝난 거 보면 한 1% 조금 안 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이번 주 초만 해도 되게 좀 불안불안했는데 네. 이제 연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이 좀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이고 또 특히 미국 FOMC도 어떻게 보면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어쨌든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제 당장 뭐 그렇다고 뭐 긴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도 확실히 뭐 11월에 한다고 지금 언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자는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해졌고 또 연준 의장이 거의 말미에 긍정적인 멘트를 했죠. 헝다 이슈는 중국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개별기업 이슈로 완전히 좀 선을 또 긋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내 증시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또 급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긴 있지만 네. 약보합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사실 대만이 네.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어디가? 대만이 어제 열렸는데 근데 대만이 한 2% 빠졌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는 약보합 정도 선에서 좀 출발은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개장 전 예상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도 보이는 이거는 몇 분까지 거 취합해 갖고 알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뀌나요? 바뀌죠. 이게 이것도. 바뀌죠. 지금 계속 예상가는. 지금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 아, 바뀌고 장 있어요. 이제 딱 개장하기 전까지. 네. 계속 그 거래가 실제 거래는 아닌데 주문이 네.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 효과 들어오는 거를 네. 감안해서. 동시 효과에 아. 이제 주문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오늘 마이너스네? 그렇죠. 현재는 마이너스. 예를 들면 예상, 지금 삼성전자 예. 예상 체결가 플러스 700원에 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 다 합쳐서 네, 개장 전 지금 리얼타임으로 장이 지금 열렸다면 마이너스 0.4% 빠진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안 좋은데. 안 되는데 이러면. 네. 아, 그 종목별로도 다 그 예상지수가 나옵니까?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현재 보면 아까 셀트리온도 언급해 주셨는데 셀트리온이 좋죠, 플러스 5%. 셀트리온? 네. 시초가가 아, 셀트리온. 그 정도 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삼성전자도 한 1% 정도 갭 상승 나올 것 같고 LG화학도 지금 1.4% 정도 오르는 것으로 일단 나오는데 뭐 GM볼트 그 다시 생산이 재개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좀 약간 좋은 뉴스 나와서 아. 출발이 괜찮을 것 같고 카카오는 마이너스 2% 정도. 그러니까 각각 개별 기업마다 네. 뭐 마이너스 출발하는 건 좀 아침부터 좀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걸 이제 호가를 받아다가 네. 예상가를 나타낸 거고 근데 실제 9시 정각이 출발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때까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마이너스 출발할 것 같네요. 네,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 지금 한 약보합 정도에서 네네네. 시장은 좀 출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추석 아니었으면 이번 주 초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겠죠, 사실. 근데 일단 이제 주 중반 넘어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감을 찾고 있어서 네. 출발은 뭐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오늘 증시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고요. 영국에서 통화정책의 BOE가 열리고 방금 이제 나왔는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8년 만에 네, 올렸습니다. 네. 올린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가 좀 예정이 돼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요거 이제 해제되면 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 네.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9시가 좀 됐고요. 좀 현재 코스피는 역시 뭐 하락 출발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더 커지네. 20포인트 정도. 삼성전자가 좀 갭상승이 좀 1% 나올 걸로 봤는데 네. 플러스 0.3% 정도 그러네요. 약간 밀리면서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LG화학이 플러스 0.3% 상승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0.5% 정도 강세 좀 보이고 한국전력이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4%. 예, 주가 이제 거의 8년 만에 가격 인상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바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22포인트, 3117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7포인트, 1038포인트, 마이너스 0.6% 정도 일단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3일 동안 평균 낸 거 반영을 하는군요. 네. 그거보다 좀 덜 빠지긴 그러니까, 했는데 어쨌든. 일단 반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게 급락하면 어떡하나 우려들은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뭐 예. 꽤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삼성전자도 지금 보합 마이너스 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플러스 5% 예, 확실히 제로 반영이 예. 하는군요. 한국전력이 2.8% LG화학이 1% 정도 강제 출발을 좀 해줬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지난주에 그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오늘도 4% 정도 추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백신 관련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주요 금융주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KB금융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졌고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 2%, 뭐 롯데케미칼도 2%. 주요 이제 경기 민감주 대부분이 중국 리스크에서 그래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보니까 카카오도 일단, 예, 3% 가량 빠지고 하락세로 네.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LG화학, 셀트리온 정도가 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단 좀 충격을 받고 있다. 1에서 2%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무래도 형달 리스크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또 철강 수요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아, 그러네요. 예, 한 3% 어?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민감주들이 좀 출발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빠지곤 있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일단 일제히 다 상승세로 출발했고 데브시스터즈가 미국에서도 흥행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플러스 8% 정도 좀 상승세를 보였고 리노공업은 이제 반도체 그 검사 관련 부품 회사인데 오늘 증권사의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3% 정도 예, 반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하락이고요. 게임 주인 위메이드가 한 5% 정도 빠졌고 반도체 관련 주인 TCK가 마이너스 3%. 또 반도체 설계 회사죠. LX세미콘이 마이너스 2%. SK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2% 정도 이게 빠지면서 주요 IT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뭐 시초가 부근이긴 한데 마이너스 2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8포인트 기록하면서 일단 약세를 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은 그래도 좀 나쁘지가 않은 게 외국인들이 현재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진짜 리스크가 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돈을 빼버릴 텐데 일단 1000억 매수하고 있고요. 주로 삼성전자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김프로님 말씀대로 전기전자를 900억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0억 중에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시창을 떠보시면요. 매수상에 골드만삭스, CLSA, 네. CS증권, 메릴치, 모간스탠리 다섯 개 외국계 증권 네. 싹 들어와 있어요. 네. 어디 나와요? 아, 현재가 치면. 현재가 치면 그 후가창에 보면요. 거래원. 거래원. 거래원 보면. 거래원 상위 다섯 개를 보여줘요. 네. 이 보여주게 돼 있어요. 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나는 안 보여요. 아니, 그걸 아니, 지금 HTS를 봐야지. HTS에 나와요. 지금 현재 자기 네이버를 보고 있잖아요. 네이버에 안 나옵니다. HTS를 컴퓨터에 깔아야 돼? MTS나 HTS에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아, 그거 안 깔았구나. 아, 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게 다른 게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기울인 거야. 기울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기울였어. 참, 무슨 소리야. 깔어. 아, 귀찮은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실 그 바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마이크론도 급등하고 아마 그 영향 좀 받아서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 전기전자를 거의 900억 이상 매수하고 그다음에 화학업종을 좀 매수하는 게 아마 LG화학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그 GM 생산 재개되면서 네. 들어오는 것 같고 서비스 업종도 오늘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그래, 네이버가 그래도 덜 빠지네요. 네. 아마 그쪽 사는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국내 대표 기업들은 좀 사고 있는데 네. 반면에 좀 파는 거는 조선주, 뭐 자동차, 철강주 이런 섹터 또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좀 매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보호해수 물량 좀 해제돼가지고 네. 오늘 해제되거든요. 아마 그 물량 때문이니까 그게 추정이 되고 전기전자도 좀 일부 팔고 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은 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업종과 섹터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좀 올라가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 영화 관련주도 오늘 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쇼박스라든가 바른손 뭐 덱스터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아마 오징어 게임 영향인 것 같아요. 아 네. 오징어 또 나오네 오징어. 네. 아 근데 넷플릭스 이런 데가 이제 오리지널을 네. 오리지널로 승부 볼라 하더만. 네, 그지? 오리지널이잖아. 오징어 네, 오징어도 넷플릭스 외에는 못 보는데. 네 오리지널. 보니까 이제 탑 클래스 연예인들한테도 너희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게 배당을 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개런티를 엄청 세게 준대요. 어? 그러니까 다른 데 출연 안 하고 그것만 하더라고. 그것만, 내가 네. 적어도. 아 그래요? 얘기하면 또 스포라 그래서 얘기 못하는데. 네. 어머 유명 배우가 있으신 모양이죠? 알아냈지. 알아냈어. 조만간 개봉해. 아. 네. 요즘 뚠뚠 가시더니 연예계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해지셨어요. 네. 주변에 많이 생겼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컨텐츠 기업이 사실 뭐 오징어 게임이 어쨌든 뭐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에서 1등했으니까요 지금. 아 미국에서 1등했어요? 미국에서 1등했어요. 시청률 1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 어, 걔네들이 뭘 아나? 아, 근데 그 1등 일단 봐. 근데 네. 또 얘기하면 또 네, 스포라고 하니까 일단 봐. 볼만은 해. 네. 아니, 뭐, 아니, 저도 봤어요. 봤는데. 9편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무리했네. 아니, 우리는 그래도 뭐 무한꽃이 피었다는 등 뭐 네. 이게 다 추억도 있고 뭐 알만한데 네. 미국 사람들도 이걸 좋아하나? 메시지가 있잖아.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그 미국 사람도 몇 명 나온대. 네. 아 그만 좀 스포 좀 하세요. 아, 도대체 오징어 게임 보는 사람들 안 보신 분들에게 너무 폭력 아닙니까 이거? 자, 아니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자, 그리고요. 그래서 콘텐츠주들이 다 대부분 다 이제 네.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에서 유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정유업종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는 데 비해서 이제 대부분 섹터는 좀 약한데 중국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철강주가 오늘 가장 안 좋고요. 뭐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각각 3%씩 좀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 건설기계 업종도 오늘 좀 안 좋고요. 또 조선업종, 예,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 또 의류업종이라든가 뭐 금융,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대부분 오늘 좀 주가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부분 좀 약세는 맞는데 중국 노출도가 어쨌든 큰 기업 위주로 매물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회복세네요. 그래도 네, 시장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정규진? 네, 지금 1,400억 사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증시가 조금씩 그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버텨주면서 일부 좀 회복되고 지난주에 또 안 좋았던 LG화학도 한 3% 오르다 보니까 증시에는 조금 긍정 특히 2차전지 오늘 3사가 다 분위기가 SDI도, 괜찮은 것 같아요. SDI도 오르고 있고. 네, 이노베이션도 그 현대차 아이오닉 7에 그 배터리 공급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 요즘 진짜 아이오닉 많이 돌아다니네요. 아이오닉이 은근히 많이 돌아다녀요. 아, 이제 제주도 갔다 왔는데 네. 아이오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아, 제주도에?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정말 많더라고요. 아, 렌트를 해봤어요? 아니, 저는 렌트는 뭐 아이오닉으로는 안 했는데 네. 그 거의 택시도 거의 대부분이 아이오닉이 아이오닉이에요? 많고 아, 그래요? 거기 이제 전기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네네. 네. 뭐 서울에도 보니까 아이오닉이 은근히 네, 자주 보여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찾아보기가. 아, 대한항공도 좋네요. 네, 대한항공도 보니까 아, 리오프닝?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아. 대한항공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네. 좋아요. 아, 대한항공 살 걸. 자.
그 정도로 일단 보면서 다시 이따 또 상황 변화 생기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포트들 소개도 좀 해주셔야죠. 네. 네. 뭐 사실 오늘 좀 철강업종이 굉장히 안 좋지만 헝다 리스크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금융의 박성모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중국의 철강 감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달 중국의 이제 조광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급감을 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조업일수가 가장 적은 2월 제외하면은 그 철강 공급이 가장 이제 좀 큰 폭으로 좀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 8월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8월 누적까지는 여전히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 있어요. 5.4%. 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계속 감산 강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좀 타이트할 수 있다.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사실 주간 이익 동향 월요일날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연휴 때문에 이제 나왔던 거 좀 지금 말씀을 해드리면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0.7%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선진국이 여전히 좋습니다. 한국만 떼놓고 보면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아마 그 0.5% 지난주보다 증가했는데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추정치가 올라가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 순이익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전망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1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은 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PER 기준으로는 10.6배 정도 코스피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철강주가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순이익 컨센서스는 이번 주 들어와서 4.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보험업종이 3.6% 증가했고 네. IT에선 가전업종이 0.7% 증가했는데 그중에 LG전자가 7%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반면에 하향된 거는 호텔, 레저 이쪽 카지노 쪽이 좀 일부 하향 조정됐고 유통에서는 좀 롯데쇼핑이 일부 좀 하향됐고요. 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좀 네네. 실적이 추정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제 최민아 애널리스트가 좀 영화 쪽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영화관 네. 영화관이 상당히 지금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영화관 볼 수가 없죠. 예, 뭐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인데 그 박스 오피스 시장이 좀 사실 악정 고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영화라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 접점이자 소비의 시작점인 플랫폼으로서 관객 수의 급감은 지금 일단 암흑기가 점점 좀 지나가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한 번도 이동 제한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제약은 있었죠, 사실. 많았죠.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반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은 본격적인 회복이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적은 돈으로 일상생활 내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오프라인 문화 소비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보다 빠른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신작만 공급되면 관객은 온다라는 게 또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경에 빠르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6천 원 할인권 167만 장을 뿌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나 봐요. 예, 영화 이제 보란 얘기죠. 예, 정부 예산으로.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영화관 사업도 조금 빨리 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영화 관련주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TB 투자증권의 김양재 애널리스트가 추석 연휴 이후에 챙겨야 될 이제 그 반도체 이슈로 좀 세 가지를 좀 꼽아줬는데 이번 이제 다음 주죠. 9월 29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먼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실적은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DRAM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내년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KTB 김양재 애널리스트는 내년 3분기부터 DRAM 가격이 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분기? 네, 내년 3분기부터는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올해 연말 정도에는 D램 업황은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주가에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9월 30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인데 ASML 이제 EUV 장비 만드는 회사가 투자자 데이를 좀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ASML이? 네, ASML이. 네, 관련해서 뭐 EUV 장비에 적용되는 뭐 기술도 좀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하게 지금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EUV 장비용 이제 뭐 포토 마스크라든가 네. 펠리클이 이제 포토 마스크를 이제 보호하는 이제 부품인데 이런 것들을 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또 관련된 부품 이슈 한번 체크해 네. 보시면 좋겠고. 근데 회사 같은 ASML 같은데 사실 뭐 개인 대상으로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죠? 투자자. 예, 투자자. 예. 아, 인베스터 데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도 대단한 거지. 예를 들면 그거 좀 제발 우리한테 물건 좀 주시고 그러니까. 사정하는데 또 투자자들한테는 또 뭘 뭐라고 하지? 대단한 거지. 와, 기술도 공개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EUV 공정에 대한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은 새로운 신기술을 아마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있잖아요. 그거 4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6일 날.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결국 TSMC랑 경쟁을 하는데 네. 3나노, 4나노 공정 기술을 아마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TSMC랑 또 본격적인 경쟁을 해야 되니까 미세 공정 경쟁이 들어가는데 어떤 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지 그 부분까지 한번 10월 6일 또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들 한번 계속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인님께서 재인 파악님께서 역시 염불리 목소리를 들으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좀 된다고.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염불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하락반전했네. 네. 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0.2% 정도 조금 하락하고 지수는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고는 있는데 이 딱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아직은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증시는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일단 큰 변동은 사실 없습니다. 지수 자체는. 네. 네. 그래서 혼조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휴 지나고 오른다며 원래 조금. 연휴 지나고 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르는 네. 게 아니고 그런 해가 있었어요. 2016년도 같은 경우가. 나는 아주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되게 불안불안했거든. 네. 그때 뭐 사실 탄핵정국 막 시작되고 있었고. 아 16년 네? 가을에. 해운업 구조조정 막 시작되고서 철강 뭐 그래가지고 그때. 부울경 막 박살 난다 막 조선 철강 뭐 다 박살 날 때거든. 네. 근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추석 때 진짜 요즘 같은 분위기였는데 추석 끝나자마자 그냥 시동 걸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쫙 들어오면서 그죠? 2017년도에 그 상승상을 그때부터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는 주가 상당히 낮은 국면에 있었죠. 모르겠어요 이제 지켜봐야죠. 네네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모습이고 네. 삼성전자 버텨주고 좀 2차 전지가 대장주잖아요, 사실은. 이 대장주가 아직 안 무너지고 오늘 올라가요. 사실 그러네. 약세장에서도 반등하고 또 셀트리온도 딜을 좀 받쳐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시장이 뭐 우려했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거 헝다 리스크 예상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오늘 일단 현재 20분만 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아, 다만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은 경기 민감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헝다 리스크에 좀 지금 한방 맞은 상태잖아요. 그냥 그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헝다 리스크가 중국에 또 오히려 나중에 이게 좀 완화되면 부양책 카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또 민감주를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 지켜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그 플랫폼 기업들 간에는 그 하락은 하지만 다소간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네요. 네, 네이버 카카오요? 카카오와 네, 네이버가. 네이버가 좀 다른 거죠. 오늘도 카카오는 3%고 네이버는 0.7 이렇게 빠지는데 예, 지난주에도 사실은 저기 이 네이버는 목요일 금요일 올랐거든요. 네. 예, 소폭이지만. 네. 그죠?
자, 오늘 잘하면 또 LG화학이 카카오 제끼고 시총 6위로 올라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아, 카카오가 네. 그렇게 빠졌구나. 네. 많이 빠졌으니까. LG화학이 지금 이제 거의 50조. 50조, 네, 50조 정도 되고 있고 카카오 51조 정도. 네, 네. 네. 자. 그리고 그 수출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네? 22.9% 정도 네. 상승폭이 전보다는 좀 줄었네요. 네,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통상 3자, 4자 이렇게 달았었는데 네. 전년 동월 동 그렇죠. 동기간 대비 1년 전. 그런데 네. 이제 또 영업일수가 있어서 하기야 일평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일 날이 추석 저거잖아. 추석이 좀 빨랐죠 올해가. 네. 아, 일평균은 31.3%.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됐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추석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추석 연휴가 있어서. 네. 일평균 20일까지 수출해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막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그 알지도 못하지 다른 나라는 공무원들도 모를 텐데. 네. 네. 참 대단합니다. 자, 요 정도 하시죠 뭐. 네네. 그럴까요? 네. 우리 정프로 옆에 보니까 계속 우리 여미사님 그 좀 부여잡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연휴 길게 해요. 또 회사 가서 할 일도 많을 거 아니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합시다. 네. 네? 자 우리 네. 고생해 주신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오시죠. 네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